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테이터. 자, 뭘 해볼 거냐? 자, 환자라는 캐릭터로 황자가 이제 생명 훔침이 25%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체력이 1초에 한 번씩 깎여요. 초당 1만큼. 그래서 일단 체력 흡수를 통해서 좀 살아남는 빌드를 가져왔는데, 댓글에 해달라는 소리도 있어가지고 한번 SMG를 들고 위험 5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한 차례 실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이 계속 깎이죠. 이렇게 총으로 쏴가지고 체력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일단 SMG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이죠. 생명 훔침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원거리 데미지를 좀 많이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MG 두 개. 그리고 범위? 경험치도 나쁘진 않거든요? 오케이. 일단 잠가놓고요. 두 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데미지를 올려서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드 과연 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제가 브로테이터 하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고른다고 하고 다른 거 고르고, 요거 고른다고 하고 뭐 갈아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MG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필요하니까 잠가 놓을게요. 아, 일단 데미지 위주보다는 원거리 데미지를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발총 느낌이라서 많이 가격하면 가격할수록 체력을 잘 흡수하는 그런 느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체력은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생명 훔침 능력치랑 데미지 정도를 잘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생명 훔침이랑 원거리 데미지 그 정도. 자, 원거리 데미지 가져갈게요. SMG 총 하나 사고요. 이거 징득한 버섯과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요렇게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데미지 5 뜨죠? 5. 애들이 많이 나아져야 체력을 이렇게 회복하기 때문에. 저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력 회복에 용이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105. 이거 원거리 데미지 가져갈게요. 데미지 8% 가져갑니다. 경험치 획득 먹고요. 공격 속도 먹고요. 한번 혹시 모르니까 돌려볼게요. 이거 가져갑니다. 2% 깎고 공격 10% 가져갈게요. 잠가 놓습니다. 저거 이제 데미지가 6씩 뜨고 있어요. 이 데미지로는 보스가 어림도 없죠.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퍼센트로 네, 그러실 수 있는데, 못한다 하실 수 있는데, 전 저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더 높거나 막 이러면은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딱 요 정도가. 왜 그러냐면 혼자 할 때 이걸로 못 깰 때가 많아요. 못 깰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로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저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거리 가져갑니다. 공격속도 가져가고요. 공속이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자, 돌려서 SMG 가져가고요. 경험치를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범위 조금 줄이고. 자,
총 다섯 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잡죠? 웨이브 6. 자, 7렙 찍었고요. 오, 요 정도 답니다. 요 정도? 6달아, 6. 맞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생명 홈침도 조금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잘 흡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깜짝이야. 어우,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명 흡수를. 야, 황천길 갈 뻔. 여기서는 돌립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데미지 12% 가져갑니다. 한 번 더. 데미지 12% 가져갑니다. 와, 이거는 한번 돌리고 이거 가져갑니다. 혈거머리 생명 홈침 2% 붙어있죠. 이거라도 좀 써가지고 확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25%는 조금 데미지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게 원거리 데미지를 올리면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미지가 퍼센트가 붙기 때문에 기본 데미지가 좀 올라가야 돼서. 그래서 원거리 데미지 초반에 많이 찍어놨습니다. 뭐 생명 훔침은 좀 아이템으로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레벨업에 좀 나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했죠. 이번에도 능력실 하나 찍을텐데 원거리 데미지 보라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란 색깔도 뭐 나쁘지 않은데. 차. 아, 쉣. 네, 생명 훔침 가져갈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 훔침 가져가고요. 재생 상관없는데 이게 중요해서. 돌립니다. 이거 돌릴게요.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별로라서. 원거리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왜일까? 왜 총이 안 나올까? 일단은 결합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총 색깔을 올리기보다는 개수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크긴 하지 않아서. 맞아도 돼요. 어느 정도 맞아도 됩니다. 30% 확률로 피를 흡수하기 때문에 좀에 맞아도 됩니다. 요 정도 데미지로는 조금 약하다. 더 필요하다. 데미지가. 이렇게 보면 따발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원거리 데미지 3 올라갈게요. 그리고 원거리 데미지 2 더 올라가고요. 수확? 가져갑니다. 조금 올려주고요. 돌려서 위험한 토끼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박쥐랑 토끼 가져갑니다. 지금 29% 확률이에요. 데미지 이제 두 자리 뜹니다. 드디어. 야, 많이 올라왔다 진짜. 다 컸다. 다 컸어. 이 정도는 돼야지. 어이. 여기 돈 쓸어 담습니다. 아주. 이걸로 보스를 잡을 수 있을라나? 이 데미지로? 도망 안 칠 수 있을라나? 망 같아서는 잡고 싶지만 뭐 사정 여건이 안 되면 도망 다녀서 클리어 하는 것도 뭐 살아남으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야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웬만하면 잡을 겁니다. 웬만하면 자, 어떻게 될지는 나 하늘한테 제 운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뭘 원거리 데미지 가져갑니다. 돌려서 생명 훔침 3퍼 가져가고요. 토끼 가져가고 박쥐 가져가고 공짜로 한번 돌리고 SMG 들고 가고 좋았다. 여기서 그냥 갑니다. 좋았어. 빌드업 좋았다. 아직까지 여유로워 보여요. 자, 얼마나 달까? 야, 총 6개 되니까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원거리 데미지 많이 올리니까 지금 몇 퍼? 34% 확률로 저 100%가 되면은 야, 잘 찬다 잘 찬다. 보셨습니까? 체력 차는 거? 맞았을 때? 맞아 맞아. 내가 죽진 않겠지.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좋아.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원소 데미지는 필요 없어요. 원거리 데미지 가져갑니다. 한번 돌리고 한 번 더? 더? 최대 체력? 한번 가져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원거리 데미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SMG 하나 삽니다. 공짜니까 한번 돌리고 의료포탑 잠그고요. SMG 하나 더 삽니다. 왔어. 좋았어. 오우, 안 죽는 거 봐. 17 데미지까지 뜨는 거 같죠? 나쁘지 아니하다. 얼마나 다니? 와, 12다네요 12. 아씨, 아찔하다. 체력 5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레벨업 해가지고 막 뭐 상점에서 체력이 붙은 패시브를 살 수도 있고요. 괜찮니? 되니? 야, 씨, 맞긴 맞네. 아예 안 맞긴 힘들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1업 했고요. 행운? 가져갑니다. 데미지를 가져가는 게.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고 이거 두 개 잠급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요. 오케이. 고. 총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데미지가 올라갔습니다. 3이나. 20 데미지 뜨나요? 뜨네요. 20 데미지.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점점 올려가지고 좋은데? 근데 데미지가 약해서 이걸로 이제 이 데미지로 보스를 잡냐 못 잡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댓글로 들어온 빌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적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또 보고 싶은 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빌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좋아, 다 때려부셔. 아, 등거리만 아니었어도. 돌려. 아, 이거는 조금 데미지를 가진 게. 의료포탑 하나 사고요. 박쥐 사고 돌려. 나이스. 스톨 사고요. SMG 잠급니다. 그리고 생쥐 잠글게요. 나이스다.
어, 데미지 36까지 떠요? 오. 크릿 뜨면. 지금 그리고 생명 훔침 40%. 생명 흡수를 잘한다는 소리죠, 40%. 50%만 돼도 진짜 좋겠다. 이렇게 연사가 빠른데. 그러니까 죽여야 체력 흡수가 아니라 때려야 체력 흡수하는 겁니다. 때려야. 때려 때리는 그니까 총알 뭔 느낌인지 알겠죠? 데미지를 조금 더 올리는 게 클리어에 더 확실한 그게 되지 않을까. 의료포탑이 3씩 회복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재활용 하고요. 돌려서 한 번 더. 이거는 이게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체력 올리고요. SMG 사고 생지 잠그고 흉터. 오케이, 흉터를 지금 가져갈게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리고. 어? 야, 두건 좋을지도. 두건 좋을지도. 이렇게 세 개 좋을지도. 생명 훔침 아 2%?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엔 다 좋습니다. 이거 합쳐서 그냥 3% 쓴다고 하고 요정도 능력치 올라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 사. 다 사겠습니다. 다 좋은 애들이라서 일단 관통을 사면은 데미지 10% 줄어드는 거 그렇게 엄청 줄어드는 느낌 아니거든요? 관통 사서 피흡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미친 센스. 어떻습니까?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일단 다 쓸어 담아. 다 주머니에 담아 돈. 자, 체력 60입니다 관통을 하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자, 요정도 벌었구요. 데미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두건 사구요. 다 잠가. 돈 되는 대로 다 사겠습니다. 좋았어. 아 초기화 돌려볼걸. 너무 아쉽고. 지금 관통이 별거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따 막 좀 더 후반 웨이브 때는 좀 확실히 좋지 않을까. 근데 데미지 10% 줄고 관통 정도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태 게임하면서 왜 선택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제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많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관통 때문에 체 흡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보고 체 흡하는 거 보세요. 막 올라가죠. 확실히 애들이 잘 잡는 것 같은 느낌? 400원 벌었네. 범위는 이제 필요 없고요. 원거리 데미지 SMG 가져가야 된다. 하나 결합을 하고요. SMG 하나 챙기고요. SMG 하나 더 챙기고요. 네, 무기를 좀 올렸어요. 지금 생명 훔침이 그렇게 귀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엄청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거 사요 그냥. 오케이. 깔끔. 행운을 지금 올려봤자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운이 많이 높아지면은 상점에서 높은 등급의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혜택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볼 것 같다. 올려도. 공속이 그렇게 엄청난, 또 공속을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조금 배너는 나쁘지 않은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으면서 해, 맞으면서. 맞는데 체력이 찬다. 어, 근데 이거 좀 타격감이 있네요. SMG. 진짜로. 타격감 좀 있습니다. 아유, 좋고, 좋고. 아, 진짜 난사는 갈겨버리는 느낌이다. 뭐, 돼지 저금통 나쁘지 않죠? 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을 건데, 내가. 이게 또 이게 뜬다고? SMG? 빨간 SMG 하나. 또 잠가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돈이 되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재생은 이미 이 정도 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웨이브가 안 남았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안 될 것 같다. 자, 30댐까지 뜹니다. 30댐. 크릭 때문에 40댐까지. 야, 이 정도면은 보스 때 20몇씩 달 것 같은데, 체력이. 보스 장판 잘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죽겠다 싶으면, 아이템 F4 누르겠습니다. 아이템 F4. 깨고 싶어서. 웬만하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뭐 렉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아이템 F4를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잡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통 때문에도. 우와, 죽을 뻔.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쁜데? 자, 데미지를 올리는 게 맞을까? 원거리 데미지를 올리는 게 맞을까? 데미지를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SMG 또 나왔네. 다 필요해요 이거. 와, 사질 못하네. 이게 나. 이것도. 와, 진짜 필요한 것만 나와. 운이 좋아서 그런가? 갑니다. 총 업글 깔끔해요. 나쁘지 않다. 오케이. 여기서 저 두 개를 다 사고 싶다. 지금 44%예요. 저거 다 사면은 50% 될라나? 안 되려나? 한 47%인가? 개인적으로는 잡으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맞으면은 답이 없어요. 방수로 맞으면 답이 없다. 제 컨트롤이 안 좋아서 다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다 맞으면. 아, 쫄린다 조금. 다 맞을까봐 쫄린다. 다 맞을까봐 너무 쫄려버려. 자, 사이버볼 가져갈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12% 가져가고. 아, 이거 못 사네? 어? 야, 이거 돼? 한 턴만에 되나? 이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나? 나 가봐. 거의 한 500원 돈을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금통 때문에 돈이 조금 더 생겼고요. 됐으면 좋겠다. 바로 보스니까. 자, 자, 하나 샀어요. 하나 샀어. 지금 총 샀다, 총. 이제 총 샀다. 여기서 한 100. 자, 500원까지. 됐으면 좋겠다, 진짜 돈. 자, 400원. 어? 500원? 될지도? 될지도? 오, 될지도?
야, 여기서 이렇게 잘 잡는다고? 그렇지, 야, 600원이야. 이 정도면, 야, 됐다, 됐다. 오, 여기서 생명 훔침? 원거리 데미지 4? 됐다. 됐네, 이거. 없어. 오케이. 뭐 나온 것도 없고요. 자, 요 정도 모았습니다. 요 정도 능력치예요. 최대 체력 65, 생명 훔침 50% 확률로 거의 체력 훔친다고 보시면 되고, 데미지 51% 더 주고, 원거리 27, 공속 33, 범위 101. 자, 요 정도로 갑니다, 보스. Let's get it. 좋아, 야, 조져! 죽여버려! 자, 제가 움직이면서, 저 움직이면서 하면 안 맞거든요, 웬만하면. 아니면 저 장판 까는 보스를 그 두 번째 웨이브로 넘겨버리면 밑에 동그란 장판만 깔리거든요? 그게 더 피하기가 편해서.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집중하는 중. 이거 이게 더 편해. 그래서 일단 이 보스를 아! 잡아야 합니다. 잡혀주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어어! 나 죽을 뻔했어요! 체력바 미쳤다, 와. 살아난다. 아, 그치, 데미지가 되니까. 컷! 아, 원투에 깼네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SMG로 슈퍼 초흡혈 빌드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빌드를 잘 해가지고 깬 것 같아요. 이미 깼기 때문에 노란색인 환자의 모습이고요. 제 옵션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올려도 되겠다. 방금도 죽을 뻔했고 저렇게 못 깨는 게 한두 판이 아니라서. 그래서 환자로 SMG 흡혈로 클리어 해보기 끝냈습니다. 오늘의 브로테이터는 여기까지 하고 전 용룡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로테이터는 여기서